오케이. 제우가 민노. 예, 97. 자, 다시 1로 돌아가는 거야. 97 끝나고 나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 무슨 시? 앞제비시 앞제비 시에 대해서, 뭐야? 전치사 앞제비 시. 오케이, 앞제비 시는 무슨 시 앞에 써야 된대? 이름시 그렇지, 어떤 것 앞에 온다. 예를 들어서, 그방 안에, 그방 안에, 인더룸 그렇지, in the room. 예, 그 방이란 뜻이니까 얘가 이름씨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예, 앞제비시부터 뜨니 맞춰서 뭔가로 바뀌죠. 무엇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사용해서.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 When, where, how, where, why? 그렇지.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예, 아까 전에 in the room 같은 경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9시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9시에 같은 경우엔 And 9시에 at 9 9.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앞제비시, 앞제비시 사용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만들거나 무슨 시 덩어리가 된다? 어떤 시? 어떤 시의 덩어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앞에 있는 무슨 시를 꾸며준다? 이놈 시. 그렇지, 이름 시를 꾸며준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 오케이. boy in the room. The boy in the room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방 안에 그방 안에 있는 있는 남자. 남자. 오케이. 어떤 남자? 그방 안에 있는 남자.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름씨죠. 앞에 있죠. 앞에 있는 이름씨를 어떤 씨가 길어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그는 항상 신발을 집안에서 신고 있었다라는 표현인데요. He always wore the shoes. He always wore the shoes. He always wore the shoes. 그는 항상 신발을 신고 있었다. He always wore the shoes.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In the house. In the house. Inside the house. Hou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하고 inside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그러면 the house는 이름씨였는데, inside the hou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그는 신발을 항상 어디에서 착용했었니? 하고 싶으면 Where where? did he always Did he always? use the shoes?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는데요. Where 그렇지. Did he always wear? The shoes.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항상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이렇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e always wore 뭐라고 with 물어봤더니? where did he always wear the shoes? 했더니? He always wore the shoes inside the house. 오케이. 한번 도전해보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he eraser where inside the house inside I the shoes Where did he always wear the shoes? 했더니 대답이 he always wore the shoes inside the house 오케이. 이거는 좀 바꿔놔야 되겠다, 순서를.
오케이. 그 다음에 위스콘신은 이것도 바꿔놔야지.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이거는 본문에 있는 거죠. 네. 영어로 하면 In Wiscons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Inside a train. 오케이. 그럼 기차 안에서 위스콘신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키스를 못 하나요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t people kiss? Can't people kiss? Inside a train. Inside a train. 오케이. 그래서 위스콘신은 무엇인데 in Wisconsin 하니까 앞제비시 in을 붙였더니 어디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지금 얘도 바꿔놔야지. 다음 친구는 그냥 계속해서 그녀는 지금 욕조에 없어요. She isn't. Isn't. In the bathroom. In the bathtub. Now. 그렇지. 뭐라고요? She is in the bathtub now. She isn't in the bathtub now. 그러면 그 욕조 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어디 그녀는 언니 지금? 그렇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없냐?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n't she? Now.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n't she now? 했더니 대답이 She isn't in the bathroom now. She isn't in the bathroom now. 오케이. 또 순서를 바꿔놔야지. 이게 낫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스 김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중입니다. 미스터 미스 김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중이에요. 미스 김 is sitting in a piano 피아노 속에 앉아 있어. 피아노 안에 막 들어가 있어. 온더 피아노 피아노 위에 앉아 있어. 피아노 부서질 것 같은데. In front of 그래. the piano. In front of the piano. 오케이. 뭐라고요? Miss Kim is sitting in front of the piano. 오케이. 뭐뭐 앞에라는 거 배웠죠. 뭐뭐 앞에는 뭐예요? In front of.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Miss Kim is sitting in front of the piano. 오케이. 그럼 in front of the piano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어디? 어디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어디에 Miss Kim이 앉아 있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ere? Is Miss Kim sitt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Miss Kim sitting? Where is Miss Kim? 안만 길어봤자 She. She죠. 네. 그래서 Where is she sitting?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녀는 어디에 앉아 있는 중이니? 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Miss Kim sitting? 했더니 대답이 Miss Kim is sitting. 다시 Miss Kim. Miss Kim is sitting in front of the piano. In front of the piano. 오케이. 얘도 순서를 바꿔놔야지. 코소가 안 보이네. 그 다음에 그림들이 있다. 그 벽 위에
누가? 그림자니 뭐한다? 있다. 그림자니 여기에 있다. There are pictures on the wall. 오, 잘했어. 오, 그렇게 해도 되고. The pictures are on the wall.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잘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있네요. The pictures. 한번 길어봤자. They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They are on the w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on the wal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그래서 어디에 그 그림들이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here? Or the pictur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the pictures? Where are the pictures? 이 뜻이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the pictures? 그렇죠? 그랬더니 대답이 The pictures are on the wall.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벽 위에 있는 그림들은 아름답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벽에 있는 그림들은 아름답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벽에 있는 그 그림들 한번 길어봤자 그것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죠? 벽이 아름답대요? 그림들이 아름답대요? 그림들이. 그러면 그것들이 아름답다니까 그것들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 그것들이 아름답다? They. 그것들이 아름답다. They. 그렇지. Are. Beautiful의 뜻이 뭐예요? 아름다운. 뭐라고요? 아름다운.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꽃? 아름다운 꽃.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아니, 비동사. 비동사 쓰면 어떻다 되죠? 네. 그것들은 아름답습니다. They are beautiful. 그러면 they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 벽 위에 있는 그림들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데이를 씌우고 벽에 있는 그림들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 설명도 정확하게 맞죠? On the wall. 벽에 있는은 뭐야? On the wall. 그리고 그림들은? Pictures. The pictures. 그래서 벽에 있는 그림들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The pictures are pretty. 하면 당연히 틀리죠. 이거 길어졌죠. 뭘 꾸며줘요? Pictures 꾸며주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어디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 벽에 있는 그림들은 아름답습니다. The pictures on the wall are beautiful. 뭐라고요? The pictures. 여기 있구나. 뭐라고요? The pictures. On the wall. All beautiful. Okay. 뭐라고요? The
The pictures on the wall are beautiful. Pictures on the wall are beautiful. 어떤 식 길어지면 뒤로 간다며. 됐습니까? 네. 너 왜 찍어, 왜 가지고 오라니까? 박청룡? 네. 수기 숙제한 거 내라니까? 뭐 생전 처음 들었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 수기 숙제한 거 가지고 다니라 했어, 안 했어? 어? 했어, 안 했어? 수고했어. 잘했습니다. 다음 01이야. 네. 오케이. 복습하기 있는 거 있어요? 어? 네, 복습하기. 뭔 복습?